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그창 그 전에도 촬영한 그 딸기 육묘야. 여기 네. 지역 이름이 정량리 국농소. 아, 국농소. 예예. 그창예. 예예. 지금 그 육묘는 지금 상태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 지금 연면십이 한꺼번에 없고 그 골드 칼라를 몇 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이번 달 들어와서 줄마다 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약 한 달 아직 다 돼가는 거야? 예, 한 달 돼가죠. 예, 그 변화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잎에서? 잎이 변화가 많은데요. 예. 지금 잎이 두껍고, 예. 약간 노린기가 나고, 예. 그러네, 좀 빳빳하고 그래요. 잎이, 저기, 뭐가. 예. 빳빳해. 그리고 노엽들이 많이 안 늙어지죠? 예, 예, 예. 노엽이 늙었다 싶은데도 우리가 실수로 뭐 잘못해가지고 잎이 조금 뭐 탄 형태에도 또 살이 쪄 있죠? 예, 예, 맞아요. 그, 노화된 것처럼 해가지고 얇아져야 되는데 두텁고. 예. 예. 그리고 저 잎이 끝은 둥글기는 어떻습니까? 동그래지는 거? 지금 가면 갈수록 예, 요게 동그래지는데. 예. 이제 처음에 안 했을 때 그 잎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약간 길쭉하고, 그죠? 예, 예. 뒤에 나온 거 이거는 그 황금알 농법을 하고 나서 예. 요리 둥근 현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잎을 예. 보면 이 잎들이 끝이 안 길어지고 이렇게 둥그러지죠. 예, 예, 예. 형태가. 예. 그죠? 예. 그 아예 둥근 것들이 이쪽에 이제 좀 부드러운 것들은 아예 둥그러지는데 예. 그리고 둥그러지고 연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심줄. 예. 예, 심줄이 노랗죠, 이렇게. 예, 예, 예. 심줄이 노랗고 두껍고 부드럽고 두꺼우면서 부드럽고 예. 이렇게 보면 잎 심줄이 노랗다 그리고 끝이 둥글게 된다 이렇게만 예. 되면 저 생식 전환 예. 예 이제 꽂는 분화를 그 키우면서 하는 방법이죠. 이건 살을 찌우면서 그죠. 예. 예. 그 전년도보다도 잎은 두텁고 좋으면서 키는 안 크죠. 예, 키는 안 지금은 그 골드 칼라 그 물 한 마리에 그 20리터에 60cc. 설탕은 얼마 정도 씁니까? 설탕도 60이었죠. 염화가리네요. 염화가리 40. 40, 예. 예.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60으로 올리세요. 예. 60. 예. 예, 고려하시. 예전에는 저쪽에 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앞에까지는 60으로 줬는데. 예. 뒤에는 40으로 다. 낮췄죠. 예, 예, 낮췄어요. 그 함수량 부족으로 예. 일부 저, 날이 너무 그 탈수 현상으로 뜨거울 때 예. 약간 장애를 입은데 그래도 저것도 잎이 두껍잖아요. 예, 예. 예,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저렇게 됐을 때 생식 전환율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예. 뭐 약간 장애 주는 게 딸기는 꽂는 문화가 잘 되죠. 예, 예. 근데 그렇거나 마나 저건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이신 어떻습니까? 이시 0.8 정도 나옵니다. 아, 0. 요건 지금 0.7이 나왔는데 예, 예. 평균치가 0.8이란 말이죠. 예, 예. 육묘 키울 때 그 초기에 2.45 되니까 예. 앞쪽에 힘이 강하고 고령에서는 지금도 현재 토경 육묘에서 예. 2.4 나와요. 아. 그 위에 표면에 이렇게 흙을 얹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는 0.4, 여기서는 이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음이모 있는 자리는 이시가 2.4까지 아, 예. 그러니까 그 육묘들이 다 굵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질병을 위해서는 또 적게 해야 되는 게 있죠. 예, 비료량을. 근데 지금 쉐입들을 보면 예. 쉐입의 크기가 예. 이제 요렇게 보면 한 놈, 두 놈, 세 놈 중에서 한 놈 좀 적은 거 예. 요러면 그 음이모의 이시량이 부족할 때 영양 부족으로 예. 약간 짝짝이 나오네요. 한 놈 작은 놈이 조금 덜 떨어진 놈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영양 부족으로 판단하고 그 요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 안 되면 골드 칼라를 한번 조루 간주를 해야 되겠어요. 조루 간주요? 예, 예. 그 뭐 조루 간주를 해도 이게 여기는 지금 흙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요 그 비닐 위에 예. 이 조금 흙이 있는 여기에 뭐 불과 이거 조금이잖아요, 이게. 예, 예. 예 이거 불과 한 3cm에서 4cm, 3cm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요 표면에다가 골드 칼라를 그, 조로 관제해가지고, 예. 부족한 부분을 짝짝이가 나올 때는 영양도 주고 생식기는 전환도 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점적으로 주면 안 돼요?
아, 점, 요 위에 점적으로. 예, 여기 지금 점적이 돼 있거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점적으로도 어, 가능한데 이게 예, 왜 그 조로 건조 하라냐면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동시에 먹으라고.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따로따로 먹지 말고 조로 관주를 해가지고 이게 많아도 드러내기도 어렵고 많이 먹이나 뭐 그 빼내는 게 어렵죠. 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럼 조로 관주 해놔면 또 우리가 부족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점적으로 이어버리면 우리가 그 비분양을 그 다시 그 돌려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형태가 그 전년도에 비해가 잎의 그 모양이 좀 어, 둥글지 않습니까? 예, 예. 동글동글하게. 예. 전 다 안 길어졌죠? 예. 그럼 생식 기능이 잘 됐다는 잎들은 거의 둥글다는 거죠. 둥글고 연두색으로 되고. 예. 연, 요건 지금 영양 부족으로 한 잎이 적은 거죠. 그럼 이건 어미모 영양 부족으로 보여야 되고, 요 바닥에 이 희량도 좀 부족하다는 거. 어미모에 영양도 안 오고, 지가 뿌리에서 먹을 거 없다는 거죠. 영양이. 이렇게 된 거는 어, 영양소가 그 생식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잎 속이 노랗고 어, 지상부로서 먹고 잎이 두터워졌다. 그러면 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 더 많이 할 일이 많이 없다네. 네. 예, 지금 언제 정식할 겁니까 이거는 우리 대표님? 어, 이번 주 일요일날 25일. 구, 어, 8월 25일에. 예, 예. 토경으로서는 8월 25일이면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요? 상당히 빠르지. 자신 있습니까? 믿고 해봐야지 뭐. 황금알 농법은 믿겠단 말이죠. 네. 그리고 저게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예. 네. 기술센터에 그 꽂는 분화. 예, 예. 예, 그 하부나. 하부나. 얼마나 됐는지. 보고. 예. 예, 하부나. 예. 예. 그 뭐 큰 지금 그 다 안 됐더라도 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식하고도 바로 이어질 것이고. 예. 어, 지금 이런 쪽에 끝 쪽에 잎이 다 둥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예. 작년도에는 이쪽 끝에 잎이 어땠으면 좀 약간 길었죠? 길쭉했죠? 예. 올겐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그 생식 전환율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식하고도 예. 바로 그 골드 칼라를 염면십이 계속 해가지고, 그럼 정식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쿨러로 물을 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 골드 칼라 염면십이, 그, 이제, 어, 그건 첫날은 맹물만 잔뜩 주고, 예. 저녁에 골드 칼라 옆면 12. 예. 그 다음 아침에 따서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에다가 염화가리, 예. 예, 뭐 60, 60, 60, 그죠? 예. 그래서 주고, 낮에는 물 잔뜩 주고, 예. 저녁에 또 주고, 예. 그러면 심은 상태에서 잎에 살이 빠지지 않고 살이 찌우면서 생식 기능을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요렇게가 작년에 그 어, 합천에서 어, 일화방에서 딸기 잎 넓이, 옆, 잎 넓이. 예. 잎 넓이가 황금을 농부에서 요 넓이를 15cm를 잡아, 15cm를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러면 정식하고 딸기 잎이 15cm를 만들면 생산량이 상당합니다. 아, 예. 예, 그 살을 찌우면서 생식, 어, 꽂는 문화를 그대로 만들고, 이하방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생육을 이제 우리가 안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 두 번, 예. 뭐 일주일 간격이든 아니면 3일 간격이든, 잎에 물 뿌리는 양에 따라서, 그죠? 네. 그렇게 한다면, 어,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황금을 농구 대표로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예.